오늘은 두부와 다진 육과 소면, 야채를 넣고 제가 두부 두리치기를 할 건데요. 두부 조림이라고 해도 되고 두부 두리치기라고 해도 되고 제가 오늘 두부 요리를 맛나게 한번 해볼게요. 양파 중간보다 조금 커요. 요거 하나 다 쓸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 중간짜리 하나 다 쓸게요. 당근은 요 큰 건데요. 요 3분의 1 조금 못되게 조금만 쓸게요. 당근은 반으로 똑 잘라서 옆으로 당근은 좀 얇게 썰었어요. 고추는 이게 홍고추 하나고 이건 청양고추 4개인데 저희가 늘 요리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매운 거 싫어하시면 아예 안 내셔도 되세요. 오늘은 두리치기가 조금 매콤한 걸 할 거라서 제가 좀 매콤한 고추를 4개를 넣어요. 간장 3숟가락 넣었어요. 올리고당 2숟가락 넣었어요. 미림 2숟가락 넣었어요. 고춧가루 3숟가락 넣었어요. 마늘 반 숟가락 휘 저어주세요. 두부 500g 짜리에요. 500g 짜리인데 이렇게 좀 크게 너무 얇게 쓸지 마시고요. 크게 쓸어주세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 둘 그럼 몇 등분이에요? 하나 둘 셋 3등분 한 거예요. 이렇게 잘라놔 주시고요. 후라이팬을 살짝 낡은 상태에서 식용유 한 숟가락 이렇게 휘 두르세요. 마늘 조금만 여기에 이렇게 두르세요. 이거는 돼지고기 다짐육이에요. 150g 정도 준비했어요. 후추 살짝 뿌려주세요. 고기가 어느 정도 볶아지시면 당근, 양파, 그리고 고추도 넣으세요. 파도. 야채가 어느 정도 볶아지시면 여기에 만들어 놓은 양념 있죠? 이거 양념을 부으세요. 여기 양념 한 물인데 이게 종이컵으로 물 하나 기준이에요. 요거 부으세요. 물이 좀 짜박짜박 있게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이때 간을 한번 보셔서 간이 조금 싱겁다 그러면 간장 한 스푼을 넣으셔도 되고 소금을 넣으셔도 되세요. 저는 소금으로 간 조금만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끓고 있죠. 두부 이렇게 양념을 부셔지지 않게 조심조심 해서 이렇게 섞어주세요. 두부하고 그러면 여기서 국물이 조금 더 생겨요. 두부 때문에 수분이 나와서 이거는 감자 전분인데요. 수저로 3분의 2 정도 넣고 물 조금 넣고 개놓은 거예요. 요게 감자 전분 없으면 밀가루 넣으셔도 되세요. 요거를 위에다 이렇게 살짝 뿌려주세요.
양념이 조금 건죽해지라고 뿌려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부에서도 물이 나오기 때문에 두부에 양념이 잘 묻어서 먹을 수 있게 전분가루를 살짝 뿌려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부 두루치기, 두부 조림이 완성됐어요.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소면 삶아서 드시면 되시니까 소면 1인분만 삶을게요. 후다닥에 두부 두루치기 아니면 두부 조림 어떤 걸로 쓰셔도 상관없지만 뭐 오늘 제가 만든 이 두부 요리가 맛나게 됐어요. 제가 이 소면을 삶은 이유는 뭐냐면요, 이 두부는 밥하고 비벼서 드시는 것도 진짜 맛있지만요, 이렇게 한 스푼 떠서 이 소면에 넣어서요, 이게 국물이 건축하게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서 고기도 좀 있고 두부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두부는 밥하고 비벼 먹어도 맛있지만 소면하고 비벼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후다닥에 두부 요리, 두부 조림, 두부 두부치 만나게 됐어요. 오늘 저녁에 두부 한 마리 사서 꼭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가시기 전에 또 좋아요, 땡땡땡 꼭 눌러주시고 가시고요.